네, 저는 토론토에서 스타트업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하고요. 개발자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직이 쉽다는 점을 많이 꼽으시는데 그 말은 이제 스스로 커리어를 개척해 나가는 게 다른 직종보다 훨씬 쉽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캐나다로 이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아가시게 될 거고, 커리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한 가지 늘어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개발자로 취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대충 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캐나다에 오기 직전까지 주요 이력이 어땠는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려야 될게 저는 컴퓨터공학 전공자가 아니고요. 뉴욕에서 토목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졸업 이후에 서울에서 석사 과정을 등록을 했다가 중퇴를 하고 몇달 후에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장열찬 대표님 만나서 두브랩에 조인을 하게 되었고, 그러고 1년쯤 지난 시점에서 캐나다에 있는 해츄웨이라는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정리를 하면 저는 영어를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학벌이나 경력 면에서 크게 특출난 점은 없는 상태에서 이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오시려면 필요한 게 뭔가 바로 워크퍼밋인데요. 이제 캐나다 취업 이민 비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용주 스폰서를 받아서 진행하는 LMIA가 있고, 그리고 다른 거는 학업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PGWP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제도 모두 조건만 맞는다면 확정적으로 승인이 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정말 낮다고 볼수 있고요. 이제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미국에도 H1B라고 부르는 취업 비자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3분의 1 확률로 뽑기를 뽑혀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구직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리스크가 훨씬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토목공학 전공으로 취업 비자 스폰서를 구하려고 해봤는데 그때는 체감상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캐나다 이민을 할때 이제 확정적으로 승인이 난다는 점이 굉장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학업 기반으로 워크퍼밋을 받는 제도부터 살펴볼 건데요. 캐나다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졸업을 하면 3년간 캐나다에 살면서 일을 할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전문대를 졸업을 하든 석박사를 받든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이미 컴퓨터공학 학사를 한국에서 받으신 분들은 석사과정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저같이 관련 학위가 아니다 그러면 캐나다 전문대에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제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총 학비가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석사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꽤큰 돈이죠. 그래서 그런데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0시간, 그리고 방학 중에는 40시간 일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대 같은 경우는 코업이라고 부르는 인턴십 기반으로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학비를 충당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면 캐나다인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구직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취업할 때, 구직할 때뭐 추가적으로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캐나다인이 취업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이렇게 학업 기반으로 받은 워크 퍼밋의 경우에는 3년 기한이 있기 때문에 3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취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캐나다 기업에서 12개월 근무를 하고 나면 그러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무기한으로 영구적으로 이민을 하는 게 가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브랩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전문대 수강을 했는데요. 그래서 낮에는 개발하고 밤에는 수업 듣고 주말에 과제하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방법. 이게 고용주로부터 직접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워크퍼밋을 받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학위가 필요가 없는 방법입니다. 아주 스트레이트한 방법이죠. 먼저 취업을 하고 싶은 회사에 면접을 봐서 정식 오퍼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고 고용주가 정부에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라는 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 잡오퍼에 적힌 연봉이 시장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으면 3주 정도 걸려서 캐나다 노동청이 허가를 내주는데 이 허가를 받아서 그 이후에 워크퍼밋을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4개월 정도 걸려서 퍼밋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LMI 루트, 이 루트를 통해서 받은 워크퍼밋은 보통 2년짜리 기한으로 나오는데요. 필요하면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고, 그러고 아까 학위 기반으로 받는 거랑 마찬가지로 12개월 근속을 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기 때문에 뭐 기한이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PGWP, 그러니까 학업 기반으로 준비를 하다가 우연찮게 캐나다 기업에서 오퍼를 받게 돼서 LMIA 쪽 노선을 탄 케이스인데요. 이 오퍼 받고 퍼밋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의 반년 정도를 유학생 신분으로 주 20시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전문대를 다니고 있지 않고 만약에 바로 잡오퍼를 받은 경우였다면 그 근무를 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퍼밋이 안 나왔으니까요. 네. 캐나다 취업 이민이 미국 제도에 비해서 비교적 쉬운 편이긴 한데 상당히 긴 시간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랑 비용이 있는 만큼 기회도 얼마나 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같은 캐나다 대도시들은 전부 다 미국 국경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미국 대기업의 지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론토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존이 새로운 오피스를 열면서 뭐 꾸준히 대규모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 IB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에서 뭐 졸업하는 분들, 그러고 주니어 채용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뭐큰 기업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토데스크, 오라클 이런 기업들 지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히 뭐 미국 기업만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캐나다 자국 기업인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도 개발자를 많이 뽑고 있는 추세고, 지역 개발자 행사 나가봐도 뭐 그런 회사에서 오신 분들 많이 보이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큰 채용하는 회사들 중에 금융권이 있는데요. 금융권에서도 상시로 개발자를 채용을 하고 있고, 링크드인 같은 이제 잡보드 같은 곳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이제 금융권 개발자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계 기업이 아니라 캐나다 은행들 기준 캐나다 은행들 위주로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조업 회사들이나 통신사 같은 회사들이 개발자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앞서 보셨다시피 미국 기업이 막 잔뜩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캐나다 스타트업들도 미국 기업을 상대로 B2B 영업을 하는 곳이 많고, 바로 컨슈머 시장으로 들어가는 스타트업 경우에도 미국 시장까지 타겟으로 잡아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실리콘밸리 쪽 고객사들을 상대하는 B2B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이제 커리어 관련 기회라고 하면 컨퍼런스, 개발자 컨퍼런스를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 관련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오프라인 행사 많이 열리고 있죠. 지금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하는 것처럼. 토론토에도 이런 개발자 컨퍼런스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미국 쪽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적습니다. 토론토에 사는 경우에는. 토론토에서 뉴욕까지 가는 거는 비행편으로 3시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시카고까지 가는 데는 2시간 정도 걸리는 상황이라서, 서울 사시는 분이라면 이제 제주도나 일본 가는 정도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를 자주 다니면서 네트워킹을 하고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으신 분이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수를 살펴볼 건데요. 제가 정확한 일자리 수를 조사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GitHub 유저 수가 나라별로 몇 명씩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한국은 90만 명, 캐나다는 130만 명, 그리고 미국은 1100만 명으로, 이제 캐나다랑 한국이랑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있진 않죠. 그래서 제 생각에 캐나다 개발자 일자리 수로만 따지면 한국보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캐나다 쪽 시장에서 좀더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마이너한 분야, 그런 쪽으로 커리어를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기술 이민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좀 선택하기 망설여질 수가 있는 DBMS 개발자 같은 경우에 캐나다에서는 IBM이나 오라클 같은 회사를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고 웹 브라우저 개발 같은 거 하고 싶다고 하시면 토론토에 구글 오피스가 있고, 아니면 모질라도 토론토 오피스 아 캐나다 오피스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방면으로 선택지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디를 가든 개발자 연봉이 뭐 천장이 없긴 하죠. 근데 나라별로 평균 연봉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제 보시면 한국은 뭐 5,700만 원, 캐나다 8,500만 원, 그리고 미국은 1억 3,900만 원 정도의 이제 시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제 생각에 이미 한국에서 탄탄한 커리어를 가진 분이라면 이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에서 커리어를 잘 쌓으면 뭐이 연봉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커리어 초기에 있거나 첫 직장을 찾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런 숫자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고
제 주변에 있는 이민자 출신 개발자분들한테 새로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께 드릴 만한 팁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 팁을 받아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변의 도움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민을 준비하라는 건데요. 특히 이민 제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조사하면 빠뜨리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민 변호사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상담만 받는 거는 보통 무료거나 크게 큰돈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컴퓨터 앞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변호사 한번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은 캐나다 쪽 개발자 커뮤니티를 온라인으로 방문해 봐라 인데요. 커뮤니티에 와 보시면 이쪽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는 토론토 JS라는 커뮤니티 슬랙 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업계 관련 소식이 매일매일 이제 슬랙으로 올라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리액트 네이티브 토론토라는 커뮤니티도 디스코드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토론토 개발자를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슬랙이나 디스코드 서버 이런 데 찾아서 가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캐나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국 개발자분들 커뮤니티도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슬랙에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요즘 원격 근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나 계약직 개발자를 원격으로 뽑는 캐나다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계시면서 원격으로 캐나다 회사 프리랜싱을 하는 경우에는 워크퍼밋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까 워크퍼밋 받으려면 오래 걸리는 그 기간 동안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활동을 하시면 경력이 이렇게 끊기는 일 없이 계속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이 다 끝나고 캐나다 개발자가 돼서 그 이후의 삶은 어떤가? 제가 지금 회사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과제형 면접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웹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수백 명 정도 단위로 과제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과제를 받은 지원자가 풀 리퀘스트를 올리면 이제 저희 회사가 각각 코드 리뷰를 한 후에 그 평가 결과를 고객사한테 전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가 잘 돌아가려면 GitHub 이제 지원자들이 과제 내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슬랙 그리고 웹 대시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서로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일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루는 건 파이썬 백엔드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리액트 웹 개발도 자주 하고요. 그리고 회사 내부 코드 리뷰 같은 경우에는 풀스택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회사 분위기는 뭐 보시다시피 평화 그 자체고요. 1년 넘게 회사를 다녔는데
뭐 직원들끼리 얼굴 붉히고 뭐 그런 일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외국인 노동자니까 뭐 캐나다 회사가 못되게 굴진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하셨다면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외국인한테도 친절한 회사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개발자 남녀 성비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쪽이 좀더 나쁜 편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든 남초 현상이 한국보다 좀더 심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점이 신경 쓰일 수도 있겠네요. 뭐 사실 주변에서 해외 취업 뭐 쉽다 어렵다 굉장히 두루뭉실한 정보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이번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요점은 이제 기술 이민을 하는 거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소수 엘리트들만 할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커리어에 대한 결정을 하실 때낼수 있는 카드가 하나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겠습니다. 네네. 질문 있으실까요? 캐나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으셨나요? 질문을 주실 때. 그러면 네. 저라도 좀 드리면은 네네. 글쎄요, 그 기술 난이도라던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적으로 좀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네네. 좀뭐 어떤 일을 하고 뭐 난이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설명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많이 사용하는 기술 난이도 같은 거가 이제 네네. 얼마나 이제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챌린지가 여러 외부 서비스들을 엮어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뭐 슬랙이나 깃허브 쪽에서 오류가 났을 때 그런 장애 대응하는 거를 좀 자동화해야 된다던가 그런 부분이 챌린지가 있고요. 기술 스택 자체는 뭐 크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백엔드는 플라스크 쓰고 있고, 그리고 웹쪽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서야 타입스크립트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긴 한데, 네, 그것도 뭐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그제 동생도 지금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이제 자바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는 배달, 물류 배달 쪽 스타트업이라서, 그 배달 루트를 인공지능으로 짜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서, 뭐, 회사마다 편차가 크다? 예,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서 쓰시면 됩니다. 일단 얼굴 보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외 취업을 하실 때 네. 군대 면접을 보셨고 뭐 어떤 인터뷰 과정을 겪었는지 궁금해서.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군데밖에 면접을 안 봤고요. 저는 사실 전문대를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
구직 활동을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그 해치웨이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이제 제가 써봤다가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취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취업 알선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변에서 그 구직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보통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계속 지원을 하시는 것 같고,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네다섯 개 이상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다섯 개 이상의 회사랑 인터뷰를 한 후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아, 네, 사실 궁금한 건 인터뷰 때 네네. 어떤 질문을 아, 인터뷰 과정 말씀이시죠? 네네. 아, 죄송합니다. 보통은 처음에는 이제 서류 전형, 그러니까 레주메를 보고 거기서 스크리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간단한 전화 면접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다음이 코딩 테스트입니다. 간단한 리트코드 같은 스타일의 코딩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런 라운드가 한두 라운드가 있고 그 이후에 좀더 중요한 온사이트 인터뷰나 아니면 이제 과제형 인터뷰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그것까지 통과하면 이제 컬처럴 인터뷰라고 해서 임원진 면접이나 매니저들이랑 면접을 해서 최종 결정을 받게 되고요. 네, 빨리 진행하는 곳은 뭐 금방금방 진행되는데 뭐다 합쳐서 몇주 이상 걸리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에 질문 나와주실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오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해외로 나가시게 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네네. 한국의 기업 문화랑 이제 해외의 기업 문화가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제 네네. 게 혹시 어떤 걸 느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은 그 두부랩만 다니다가 이직을 했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두부랩이랑 이제 장효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 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마이크로 매니징이 적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전면 원격으로 진행하는 회사들도 캐나다 쪽에 훨씬 많고요. 그리고 뭐뭘 하든 그 직원들한테 좀더 신뢰를 주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뭐 주니어 개발자를 막 전적으로 믿어주고 뭐 피처를 맡기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책임을 직원들에게 좀 아낌없이 주는 편이고요. 그러고 뭐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도 뭐 전면 원격이다 보니까 따로 터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해치웨이에서 근무한 지한 1년 정도가 됐는데, 근무 외 시간에 뭐 매니저한테 연락이 온다던가 하는 경우가 딱한번 있었습니다. 그 약간 장애 대응이 급하게 필요해서 한번 연락을 받은 적은 있는데, 그 이외에는 거의 연락이 안 오고, 최대한 좀 개인 생활을 존중하는 문화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다들 캐나다 한 번쯤은 다 소문이 해 보실 것 같은데, 혹시 역으로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저요? 아, 네, 궁금한 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제가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참석을 못한 지가 좀 한참 됐는데, 효찬님 지금 두번 정도 진행해 보시니까 소감은 어떠신지 좀 알고 싶고요. 제가 저번이랑 오늘이랑 너무 달라서 저번에 좀 아, 네네. 사람이 많이 오진 않아서 더 긴밀하게 소통을 많이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글쎄요, 이제 앞으로 좀더 피드백을 많이 받고 어떻게 좀더 해볼까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소감인데 제가 말을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평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딱히 다른 점 없는 기회고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답변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앞에서 소개는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저번처럼 뭐 해커톤이랑 저번에 해커톤은 작년에 같이 참석하셨거든요. 캐나다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 앞에서 말씀 많이 드렸고요. 그런 건 제가 꼭 다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